이번에도 제주도냐고요? 이번에는 사천입니다. 사천의 벚꽃이라고 하면 낯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. 왜냐하면 여기서 1시간 거리에 바로 진해가 있기 때문에 진해에서 가장 유명한 게 아무래도 분황제. 이 근거리에 있는 사천은 벚꽃으로 유명하다고 생각하면 다소 어색하실 수 있는데요. 하지만 요즘 시대에 언택트에 맞게 벚꽃을 즐길 곳이 바로 이 사천에 있습니다. 바로 이 선진리 성인데요. 여기는 이렇게 보이시는 성길을 따라서 쭉 지금 벚꽃이 심어져 있습니다. 와, 지금 제가 이제 3월의 마지막에 접어들고 있는데 지금 벚꽃이 거의 다 폈어요. 와, 그래서 너무나도 예쁩니다. 여기는 뭐 인스타나 검색을 해도 여기는 많지 않은 양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람들에게 잘 안 알려진 곳인데요. 하지만 풍족하게 벚꽃을 즐기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곳입니다. 여기는 이렇게 밑에 이 초록초록한 잔디밭과 또 이 성과 또 저쪽으로 가면은 바다까지 보이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사진을 되게 다채롭게 벚꽃으로 찍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서 더욱더 벚꽃을 즐기기에 좋은 장소입니다.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센스 있게 이렇게 벚꽃을 잘 볼 수 있는 장소마다 의자를 배치해놔서 여유롭게 이 앞에 쫙 펼쳐진 벚꽃을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군데군데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의자에 앉아서 벚꽃을 본다면 와, 정말 올해 벚꽃 구경은 사람이 없는 이 조용한 사천 선진리성에서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벚꽃을 드라이버스루로 즐기고 싶은 분들은 저는 빛도선을 진짜 적극 추천합니다. 빛도섬은 차량으로 다니는 길 양옆에 벚꽃들이 이제 만개하기 시작해서 너무도 아름답습니다. 드라이브 스루로 다녀도 뒤에 차들이 많다면 이 압박감 때문에 빨리 갈 수밖에 없는데요. 이 빛도섬은 섬 내에 차들이 많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정말 오롯이 천천히 드라이브 스루로 벚꽃을 즐길 수 있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큰 장점입니다. 드라이브 스루로 이 사천의 빛도섬에 오시면 지금 엄청난 벚꽃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이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이번에는 사천에서 가장 핫한 곳으로 떠나가 볼까 합니다. 사천의 대포항에 위치하고 있는 이 핫플레이스는 부두가를 따라서 쭉 걸어가다 보면은 맞이할 수 있게 되는데요. 이곳은 사천뿐만이 아니라 멋있는 포토존으로 굉장히 유명해지고 있는 곳입니다. 저 끝에 보이는 곳이 바로 그곳인데요. 바다를 향해 위치하고 있는 이 조형물은 해의 위치에 따라 우리는 정말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이 아름다운 조형물을 더 즐기기 위해서는 날씨를 확인하시고 맑은 날에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특히 노을이 질 때 온다면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. 아침 시간보다는 해가 넘어가 있는 오후에 방문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. 이렇게 바라보는 방향과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이 아름다운 조형물이 이제는 정말 사천의 명물이 되었습니다. 잠깐 이 대포항에서 제주도를 찾을 수 있다고 해서 제가 또 둘러봤습니다. 제주도에서 유명한 뮤지게 방제길을 이 사천에서도 찾을 수가 있는데요. 약 3km 정도 이어지는 이 뮤지게 방제길은 사천에서도 이제 점점 유명해지고 있습니다. 시원시원하게 뻗어있는 이 길을 드라이브나 걸으면서 바닷가의 아름다움과 함께 즐길 수 있는데요. 아무래도 제주도 무지개길은 사람도 많고 지나다니는 차도 많기 때문에 사진 찍기가 쉽지 않은데 이 사천은 지나다니는 차도 별로 없고 방문객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
사진 찍는데 정말 좋았습니다. 사천에서 대포항은 이제 빠질 수 없는 여행지가 되었습니다. 이번에는 사천에서 제주를 느껴볼 곳인데요. 바로 늑도입니다. 이렇게 늑도에는 유채꽃이 활짝 피어있는데요. 원래는 섬 전체가 유채꽃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쉽게도 작년과 올해는 많이 베어냈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크기는 크진 않지만 이렇게 유채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원래 이 늑도와 저 앞에 보이는 초양도까지 해서 두 곳에서는 정말 많은 유채꽃을 볼 수 있습니다. 여기도 역시 뒤에 바다와 어우러지는 또 저 주황색 다리랑 어우러지는 유채꽃이 정말 색다른 조합을 보여주는데요. 사천에 오셔서 벚꽃도 보면 좋지만 유채꽃까지 보고 가신다면 저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는 더 좋은 여행지로 찾아오겠습니다. 다음에 만나요. 안녕!